안녕하세요. 날씨 좋고 경치 좋으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예, 여행입니다. 그래서 9년차 여행작가 박은하입니다. 주로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세요? 여행작가시면 여행지 취재를 가서 여행지 정보라든지 뭐 여행지 팁 다 정리를 해서 여행 기사 만들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 아니었을 때 여행 다닐 때는 그 비가 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냥 숙소 가서 쉬었어요. 그런데 이 직업적으로 이제 여행 작가 일을 하고 나서는 이제 날씨와 상관없이 취재 기한에 마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날씨하기 꼭 하셔야죠. 네, 그렇죠. 며칠 전부터 확인하세요. 보통은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확인하는데 이게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서 그쵸. 계속 실시간으로 하루 전에도 확인하고 가기 전에도 확인하고 늘 확인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행 가셔야 될 시점에 네. 비가 정말 많이 온대요. 비가 막 시간당 50mm 막 이렇게 온대요. 오,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똑같죠. 저도 미루죠. 사실은 그 좀 쉽지 않은 문제죠. 마감을 미룰 수 있으면 미룬다. 미룰 수 없다면 강행한다. 작가님은 그 일이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유튜브를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위험한 날씨에서는 여행도 미뤄야 정답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지난주 날씨 알림 앱도 혹시 써보셨어요? 보통 날씨 앱이란 건 조금 다른 게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고요. 아, 그리고 작가님이 네네네. 설정만 해놓으면 네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9시 혹은 오후 5시 네네. 원하는 지역의 기상 정보가 네. 이렇게 와요. 정말 좋은 기능이네요. 정말 편하죠. 네네네. 날씨랑 좀 연결돼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예. 청주의 옥화 구곡길이라는 곳이 정말 시골길을 걷는 산 밑을 걷는 코스인데 갑자기 예보에도 없던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산도 막 다 뒤집어질 것처럼 막 강풍도 많이 불고 해서 그냥 아무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잠시 피신을 했다가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혹시 보세요? 네네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보고 거기서도 있죠. 거기서도 우박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네. 우박이 정말 네. 예보기가 어려운 것 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좀, 그리고 한 가지 팁 네. 알려드리면 네네. 우박이 정말 크면 네. 비닐하우스 찢어진대요. 이제 코로나만 물러가면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날씨죠. 기분 좋은 여행 떠나게 해주신 작가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보아요.